要不我让他回来打电话给你？要不能要？ 그렇지 않으면, 안 그러면, 我让他让 뭐예요? 시키는 거죠. A랑 B, C 하면 뭐예요? A가 B에게 뭐를 시키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我让他, 내가 그에게, 그죠? 내가 CA에게 回来는 뭐야? 돌아오다. 그러니까 집에 오면이란 뜻이죠. 回来, 돌아오면, 집에 오면 打电话给你 하면은요, 당신께 전화를 걸라고 할까요? 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CA에 오면 전화 걸라고 할까요? 이런 뜻이죠. 물론 의문문은 아니지만 들어보면 살짝 올렸어요. 打电话给你 이러고, 그죠? 전화 걸라고 할까요? 이런 뜻이죠. 읽어볼까요? 要不 我让他回来打电话给你。要不我让他回来打电话给你。 시작. 要不我让他回来打电话给你。不用了，我现在在机场，马上就要起飞了。不用了。 我现在机场马上就要起飞了。不用了，我现在在机场马上就要起飞了。 네, 不用了啊，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이런 뜻이죠. 不用了，不用了，아닙니다. 我现在 지금在机场 어디에 있다? 네, 공항이래요. 지금 공항에 있거든요. 我现在在机场马上就要起飞了. 자, 马上就要 동사了 형식으로 쓰이면요, 곧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임박을 나타내요. 곧 뭐뭐 할 것이다. 마상就要起飞.起飞는 뭘까요? 네, 날아가는 거죠. 즉 이륙하다 라는 뜻이에요. 비행기가 곧 이륙할 것 같아요. 비행기가 곧 이륙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직 이륙한 건 아닙니다. 곧 이륙할 거라고요. 마상就要起飞了. 마상就要起飞了. 또 예를 들어볼까요? 나 곧 도착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我马上就要到了. 그렇죠. 我马上就要到了. 나 곧 도착해. 你等我一会儿. 하면은 좀만 더 기다려줘. 이런 뜻이죠. 아, 퇴근했다. 이제 집에 가려고. 어떻게 표현할까요? 下班了.我马上就要走了.我马上就要走了. 나 곧 갈 거라고요. 麻烦您转告他就可以了。麻烦您 하면은요, 상대방에게 어때, 요청을 하거나 뭔가 물어보거나 부탁을 할 때 麻烦您이라고 합니다. 죄송한데 뭐 좀 여쭤볼게요. 麻烦您问一下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麻烦您 麻烦이 원래 폐를 끼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麻烦您 당신에게 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이미 물어보거나 어떤 부탁을 하는 거는 상대방에게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麻烦您으로 시작을 합니다. 麻烦您 麻烦您问一下 뭐 좀 여쭤볼게요. 麻烦您转告他. 转告는요, 전달하다는 뜻이에요. A 转告 B 하면은요, A가 B에게 전달하다 이런 뜻이요. 당신이 그에게 전달해 주세요. 你转告他. 그렇죠. 麻烦你转告他. 그에게 전달해 주기만 하면 就可以了는요, 오케이, 뭐뭐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친구랑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자, 친구가 今天我们吃生鱼片吧. 오늘 회 먹자.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회는 좀 너무 비싼 것 같은 거예요. 고급지고. 그래서 吃冷面就可以了 하면은 그냥 냉면 먹으면 돼 이럴 때. 이 옷은 손빨래 해야 되나요? 这件衣服要用手洗吗? 이 옷은 손빨래 해야 되나요? 手洗가요, 손빨래 해야 돼요. 要用手洗吗? 네, 손빨래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用洗衣机就可以了. 아니요, 그냥 세탁기로 빨면 돼요.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 이럴 때就可以了를 씁니다. 麻烦您转告他就可以了. 번거롭겠지만 제가 한 말을 전달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뜻이죠. 麻烦您转告他就可以了. 따라해 볼까요? 麻烦您
转告他就可以了。麻烦你转告他就可以了。麻烦你转告他就可以了。 입을 반만 벌리고 麻烦你转告他就可以了。好，那请问您怎么称呼啊？好，那请问您怎么称呼啊？好，那请问您怎么称呼啊？好，那请问您怎么称呼啊？好，那请问您怎么称呼啊？哎，好，好，好，好는 뭐예요? 아, 네 이런 뜻이 好, 好,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好, 好. 나 여기서 나는 그러면 请问, 네, 실례지만, 您, 당신은, 怎么, 어떻게, 称呼. 称呼는요, 부르다, 호칭,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怎么, 称呼, 어떻게 부를까요? 호칭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뭐, 이름이라든지, 어떻게 불리냐? 제가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호칭이 어떻게 되세요? 뭐, 이런 뜻이에요. 好, 那请问,您怎么称呼啊? 好,那请问,您怎么称呼啊? 好,那请问,您怎么称呼啊? 宋坤丽，我姓宋。宋坤丽，我姓宋。宋坤丽，我姓宋。宋坤丽，哦，有关系没有？我姓宋，네，我姓宋，네，성이宋씨啊，叫宋坤明，네，정확히본인이름얘기한거죠？宋坤明，네，宋坤明。我姓宋。宋。宋坤丽，我姓宋。宋。哪个坤？就是云南那个昆明。哪个坤？就是云南那个昆明。哪个坤？就是云南那个昆明。哪坤？就是云南那个昆明。那坤이라는 발음의 일성을 가진 한자가 수식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어떤 쿤이냐고요. 어떤 쿤자를 쓰냐. 哪个坤? 하고 물어보는 거죠. 就是云南那个昆明. 네, 就是 바로 是이다. 윈난, 윈난은요, 중국 남부 지역에 있는 성인데요. 그 성 안에 바로 쿤밍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윈난의 그 쿤밍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죠. 아, 그 쿤자를 말하는구나. 그죠? 就是 윈난 내가 쿤밍. 내가 쿤? 就是 윈난 내가 쿤밍. 내가 쿤? 就是 윈난 내가 쿤밍. 쿤밍. 宋坤明，对，宋坤明。坤明，宋坤明，对，宋坤明。宋坤明， 이름을 쓰다가 놀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对, 맞아요. 송쿤밍. 송쿤밍 맞아요. 성혜 씨가 이름을 쓰다가 놀래죠. 어렸을 때 점을 봤어요. 점쟁이가 당신은 커서 송쿤밍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와 결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점쟁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짜로 송쿤밍이라는 남자가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놀랍니다. 그래서 바로 탕웨이가 이탈리로 이 남자를 만나러 갑니다. 재밌겠죠?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제목은요, 命中注定이라는 영화예요. 命中注定은요,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이 영화 한 편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인상 깊게 재밌게 봤습니다. 송쿤밍.